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향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9월 21일 오늘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가 제정한 세계 치매의 날이자 정부에서 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동네 의원을 활용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의 도입을 제안하여 현재 보건의료 분야 이슈 중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치매 조기 진단 사업이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1%로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더불어 치매 환자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10%인 127만 명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수행하면서 선별검진율은 2019년에는 18.2%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선별검사 중 치매 확진자는 2.9%로 이는 치매 유병률 10.3%의 20분의 1 수준으로 선별검사자 중 치매 발견률은 치매 유병률에서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3%로 매우 높지만 조기 발병률이 낮아 치매 진행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진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 및 정밀화된 조기 검진 제도 필요성이 제기되나 치매 검진을 담당하는 기관수 자체가 적고 인력미 홍보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치매중앙센터에서 2021년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32%만이 치매조기검진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등 낮은 인식도 역시 문제입니다. 일선 전문가들은 인식도 조사에서 노년층의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가 꼽히는 등 두려움을 크지만 치매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치매 치료에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나 우리 경기도는 조기 검진 수행 기간을 각 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 안심센터에서만 국한하여 추진하다 보니 외부 활동을 위해 체력과 장소 이동을 위한 기동력이 낮은 노인분들은 일상생활권 밖에 위치한 보건소의 접근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효율적인 치매 조기검진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초기 치매 조기검진 접근성을 제고하고 넓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매 조기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네 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검진 후 정밀 및 감별 진단까지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고위험군의 검진 후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동네 의원과의 치매 조기 검진 사업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네 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넓은 검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선별 검사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만성질환자인 노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고양시의 동네 의원을 활용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모범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고양시 사례를 도내 타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치매 안심센터 사업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조기 검진이 치매 안심센터에서만 국한되어 진행될 경우 대상자가 축소되고 사각지대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자체 사업과 중앙주도 사업을 연결시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중앙과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치매 조기 진단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권으로 확대되어 노인분들께서 더 이상 치매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치매복지 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성공적인 치매 조기 진단 사업을 위해서는 돌봄과 의료 피로도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